그럼 첫 번째 요리부터 공개합니다. 보이세요?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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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뭐야? 맛있겠다. 우와. 이거 명란알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명란 스파게티예요? 아, 네. 어, 맛있겠다. 저, 명, 그, 하나는 저 명란을 저 라면으로 해가지고 명란 라면 스파게티고 하나는 저기 감자를 으깨가지고 그 위에다가 명란 젓을 뿌리고 그 위에 어, 맛있겠다.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 올린 겁니다. 맛있게 맛있겠다. 이름하여 명란 운동회입니다. 아, 이름도 못해. 명란운동회.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우주 안주로는 치즈하고. 아니, 저거에 라면 이렇게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어, 맛있어요? 아, 이거 딱 보니까 벌써 이게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겠다. 짭짤해서. 감자가 이제 좀 담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딱 씹다가 명란이 터지면서 맛있겠네. 모짜렐라 치즈를 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맛있네. 아주 이 세 개가 궁합이 잘 맞아. 아니, 스파게티도 한번 먹어봐요. 이게 저 박지현씨, 아, 부러워. 아, 좋겠다. 드시고. 많이 먹네. 먹기도 많이 먹어. 나보다 드시고 한번 얘기를. 세벤도 떴어 지금. 이거 괜찮을 거예요. 맛있는데? 어디요? 맛있어요. 정준하실 거죠? 예. 좀 짜. 아, 짜게 명란을 많이 먹었잖아. 적당히 위해서 먹어야지. 아, 저기 부분적으로 바뀌셨다 그러더니 먹었잖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거 아주 맛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건데. 어, 명란 스파게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명란 스파게티 진짜 좋아. 라면 삶아고 면만 끓여놓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가염 버터라고 저 소금 약간 들어가 있는 버터 있어요. 그 버터에다가 후라이팬에다 버터에다가 같이 먹고 명란을 먼저 탁 한 다음에 하세요.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탁 썰어놓거든요. 청양고추인데 여기 파란 게. 청양고추를 누가 맡으냐? 싹 썰어넣어서 그걸 같이 한 다음에 그 삶아놓은 라면을 후라이팬에 놓고 같이 이렇게 버무린다. 아, 그렇지. 쉽네. 간단하네. 김치 먹어보세요. 아, 이거는 아주 글자. 요건 조금 짤 수도 있는데 요건 진짜 하나도 안 짜요. 근데 여자친구는 숟가락이 크다. 커요. 지윤 씨가. 아, 좋죠. 잘 먹어요. 지윤 씨가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낫다. 약간 버터의 풍미가 고소하고. 들어가서 고소하면서 다소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청양고추가 좀 잡아줘요. 청양고추가 아, 맛있다. 생탈전 처음인데 생탈전은? 생탈전. 이거 왜 만들었어요? 맛있다. 아니, 와이프랑 저희 그 레스토랑, 일본 레스토랑 갔는데 일본 레스토랑에는 명란 스파게티가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원래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특히 또 그런 걸 집에 와서 한번 해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또 명란을 뭐 라면에다 넣는 것도 있잖아요. 라면에다 넣어보고 별걸 다 해보고 하다가 이게 제일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인스턴트 라면에 이렇게 약간 조금만 정성을 다해서 그냥 고급 요리처럼. 고급 요리처럼 되잖아요. 네. 그래, 정말 이 세 개의 메뉴가 와, 이거는 진짜 따로따로 왔으면 네, 다 1등 할 수 있고. 세 개가 승마 생태고 하나, 둘, 셋, 루즈! 정준아 정준아, 박지훈! 야, 아빠. 무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정준아, 다섯 명! 우와! 아, 뭐야! 야! 야, 이 두 번 메뉴 진짜 아깝네요. 아, 너무 아까워. 아, 아까워. 나를 잘못 만났어. 요리 시작해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일단, 뭐, 간단합니다. 일단. 자, 일단, 오늘 명란, 명란은 그 안에 있는 껍질을 벗깁니다. 아, 그거 죽여요? 이거 맛있는데. 예, 요거를, 이게 또 버터가 또 너무 많이 많으면, 믿기에? 이게 안에 또 튑니다, 그리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적당히. 자, 이제 됐어요. 이제, 네,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이제. 어이구. 맵지 않아요. 냄새 좋다, 냄새. 어, 좋네. 어, 그냥 이거. 어, 냄새가 좋아요. 냄새 좋아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채로 이렇게 걸러 놓는 거죠. 여기다 이제 이걸 넣습니다, 이제. 아, 여기 나오는구나. 그렇죠, 여기다 같이 넣어서. 잘 섞이게 해야죠. 어우, 냄새 좋다. 아, 먹겠습니다. 아~ 파마산 같아, 파마산. 그쵸. 저 아까 파마산 넣은 것처럼. 어때요? 명랑하렸구나. 아, 진짜. 그게 한 것 같아. 패밀리 레스토랑의 고급 메뉴. 23,000원 이상 메뉴. 요거. 23,000원. 23,000원 이상 메뉴. 근데 좀 많이 넣으면 비릿한 사람. 좀 싫어하는 사람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넣으면. 네. 좀 사유리 아, 근데 면 되게 꼬들꼬들 잘 되네. 괜찮죠? 타지 와서 고생하니까. 면은 네. 해 먹어야겠다. 명란 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도 적당하고 약간 터덕터덕 씹히는 식감도 씹히고. 좋고 끝에 청양고추가 굉장히 깔끔하게 뒷마무리를 줘요.
박준 씨 뭐 예, 얘기하세요. 만약 이걸 응용한다면 어. 여기다가 생크림을 좀 붓고 끓이면 아 그럼요. 생크림 있으면 명랑. 아~ 자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정신. 과연 메뉴로 선정이 될 수 있을지. 자 정준하 씨의 명란 운동회 4표 이상 나와야 됩니다. 4표. 올해 해투 마지막 메뉴로 한번 들고 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둘 셋 아 축하합니다. 6표. 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해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새해 뭐 내년 소망 혹시 뭐가 있으신지요? 아 뭐 2013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아기 아빠가 되니까 네. 행복한 가족 꾸려서 좀 사람들한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희준 씨도 내년 이어집니다. 초에 아 희준 씨도 1월에 또 초 앨범 나오죠. 3년 1월에? 7개월 만에. 1월에? 네, 1월에요. 네, 3년 7개월 만에. 아, 궁금하다. 아, 일단 새 앨범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굉장히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음악이 좋으면 들어주시고 네. 또 아니면 또 치치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해피트리더 올 한 해 네. 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13년 더욱더 시청자 여러분께 큰 웃음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